네, 정신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콩 앱으로 들어오셨네요. 자, 콩에서는 KBS 1라디오 채널 화면 캠코더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유튜브로는 한 550여 분 들어오셨네요.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얘기부터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정치권의 성비위 논란 언제쯤 끝날까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제명이 된 박완주 의원 또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 두 사람의 이름이 지금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금 각 당과 뭐 청와대 입장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민주당의 경우에는 삼선 박완주 의원을 지난 12일 비대위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차 가열을 우려내서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다만 추정건데 지난해 연말 직원 성추행 신고가 접수가 됐고 윤리 감찰단이 조사를 했고 이것을 네. 근거로 비대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언론 보도를 보면 박완주 의원이 이 과정에서 직원을 직권면직시키려 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성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거듭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당 차원의 제명에 이어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제명안을 처리했는지 안 처리했는지 소식이 안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의원총을 열어서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박완주 의원이 15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네, 지금 제명안이 방금 전에 처리가 됐다는 뉴스가 들어왔네요. 예. 네, 제명 의결이 됐다고 의원총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의원의 제명은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지만 의원총회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의원총회를 거쳤고요. 그리고 윤리특위의 박 의원을 제소하는 것은 당 차원의 징계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나왔고 또 정의당에서도 주장한 바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차원의 징계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이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정해진 것을 보면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혹시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또 다른 논란이 아닌 것이 아니다. 예, 네.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지방선거 이후에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취지로 박 의원이 주변에 말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정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피해자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왜 이러냐라는 또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범여권 청와대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과거 행적과 글 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두 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시체 접촉으로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성비 의혹으로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 비서관이 출간한 시집에 들어있는 전동차에서라는 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동차에서라는 내용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예. 요약을 해보면 사내 아이들의 성추행 즉 그 또래의 여성들의 뭐 몸을 만져보거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라고 전동차 안을 묘사를 하고 있어서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양당이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지난해 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장의 성추행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누구 탓을 할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하나하나 그러면 좀 저희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지자체장들의 성범죄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명하는 것이 옳은 조치냐,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명을 했다라는 것에는 맞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죠. 일단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선거에도 나왔었고 정책위의장도 하셨고 그리고 삼선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내에서 영향력이 그렇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범죄 논란이 일어났고 실제로 피해자가 올해 4월에 네. 당에다가 신고도 했고 예. 그러면 이제 당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이 지난 그 그런 지자체장들의 성범죄 사건들이 있어서 당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예. 분명히 철저히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자신들이 이미 철저하게 충분히 상황에 대해 검토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명 조치를 한 것은 옳은 처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다만 지금 아쉬운 것이고 조금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은 지금 당에서 제명을 한다라는 것은 그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은 두고 이제 당에서만 이제 없어지는 내보내는. 거니까 무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 여론이 일고 당 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국회의 윤리특위에 이제 네. 제소를 해 해서 예. 이제 국회의원직조차 박탈을 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는 예.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게 처벌을 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좋게 보이는데요. 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당 차원에서 어떤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할 때에는 깔끔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하는 게 전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문제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면서 뭐 함께 조사를 하자, 뭐 함께 이걸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본다면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다라는 물타기 식의 뉘앙스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심으로 자신의 당에서 어떤 성범죄가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같이 연류를 해서 이 문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변명 없이 여지 없이 사과를 하고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만 표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또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저는 이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네. 물론 이런 1차적인 가해를 한 사람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예.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처가 부족했다 그동안에. 네. 물론 윤리감찰단 조사도 하고 제명도 했지만 네. 상당 부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부분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언론 보도 맥락을 보면 아마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보도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것은 아마 좀 피해자가 직접 제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랜 기간 같이 민주화운동도 하고 야당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유 뭐 제가 설마 그랬을 리가라는 잘못된 온정주의가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제일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 그렇죠. 예, 그 예.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추가적인 가해 의혹이 있다면 또 2차 가해와 그것에 방조한 의혹이 당내에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조사가 돼야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조치를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A 의원실에 있다가 징계 조치 받았는데 한참 지나서 비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이래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한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발방지책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교육만으로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런 거 너무
정략적으로 개선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이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해 주신 거고 공감을 하는데 네. 저는 또 한 가지가 좀 아쉬운 것이 지금 이 성범죄 예. 뭐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2월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4월에 당에서 알게 되었고 예.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는 한 4개월, 5개월 동안은 이것을 혼자 피해를 오롯이 그렇죠. 감수를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당에서 밝힌 입장으로는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 그리고 늦게 신고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의 우려가 될까 봐 제때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분위기, 이런 인식이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성비위, 성범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네. 이제 언론에서 도대체 그 성범죄 피해 사실이 뭐길래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 성범죄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은 사실 이 성범죄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 당 차원에서 이런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그렇죠. 때 얼마나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재발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지 이 점에 좀 초점을 더 두시고 피해자와 관련한 뭐 신상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렇죠. 범죄 사실 관련해서는 좀 멀찌감치 있어 주셨으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그렇죠. 적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언론이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저희 윤재순 총무비서관 얘기도 좀 더 해봅시다. 그 대통령실은 지금 경질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 사실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프레임을 짜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누구에게 유리하냐를 따지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렇죠. 책임을 예. 묻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될 참모가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게 어느 당이냐를 떠나서. 네. 그래서 이건 누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문제가 되고 안 되고 너네 옛날에 이랬다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더군다나 총무비서관이면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중이거든요. 네. 그냥 상식전에서 저는 해임을 하든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문제도 네. 저는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 총무비서관 이런 분들은 정말 청와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초기하는 지금 첫 발걸음에서부터 이런 인사를 해서 계속 가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공정 상식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좀 결단을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96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12년도에 한 번 어떤 뭐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성인지 감수성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죠. 달라진 시대에 그런 인사를 내정해서 핵심 중에 핵심인 인물로서 이제 발탁을 했던 거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와 정말 많이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시라든지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라고도 뭐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야가 정말 이렇게 내로남불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일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일부분은 좀 의견이 다른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당내에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전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언급은 되고 있었죠. 네, 민주당이 네. 갑자기 뭐 이 사안이 터지니까 끌고 나왔다기보다는 계속 당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인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뭐 여야 정당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다, 너네도 이랬다라고 했군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좀 과격하게 말하면 한심하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선거나 이런 거 너무 앞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고 좀 길게 보고 예, 좀 네. 길게 보고 제기된 의혹이 있고 또 당내에서 또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면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주당이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제 다른 당의 비위 사실을 또 들춰내면서 이거를 같이 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였 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성범죄 아니면 성과 관련한 비리 사실들이 네. 지금 발견이 되고 제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당에서 이걸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파장을 뭐 얼마나 일으킬지와는 무관하게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또 적절하게 아니면. 조치를 네. 취하는 것이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지금 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반발하고 있고 간호법 취지와 내용 이 각 단체의 목소리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조으론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 이제 간호법이 이제 몇 건이 이제 통과가 했습니다. 네. 이런 나중에 이제 또 이 법 관련해서 이제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릴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 간호사들 간호에 대한 부분이 간호법이 있어서 규정이 되고 규율이 되고 제도화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의료법의 한 부분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었던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호법을 따로 제정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요양이나 돌봄 등으로 이제 간호의 영역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그렇죠. 이런 우리 사회의 확대된 간호 영역을 기존의 의료법이 담아내기에는 너무 이게 낡았고 이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현행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의 간호 범위를 예.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간호사들이 그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그렇죠. 간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이제 환자를 간호를 하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이제 불법이 될 의료법을 소지도 위반하는,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된다 보니까 이제 숙련된 간호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이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간호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간호사들의 권리라든지 처우 개선 그리고 안정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 인력 수급을 위해서도 이 간호 업무를 맡고 있는 자들에 대한 별도의 고유한 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간호사들을 제외한 지금 다른 직역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어제 15일 날요. 의사단체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200여 명이 지금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협회에서 이제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의사협회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간호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네. 이것이 간호사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간호사들이 이제 단독 개원을 하고 이제 네. 그렇게 되면 불법 의료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나중에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간호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뭐 교육받을 권리라든지 예. 업무라든지 이런 권리가 배제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일자리까지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제정을 저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간호조무사 단체도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고 간호조무사라든지 그렇죠. 간호 관련 다른 직역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자칫하면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간호법이 제정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업무 영역이나 또 상하 관계라든지 지금 그 뭐 보조 업무 진료 보조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는 여러 가지가 지금 안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간호법에 대해서 지금 의사단체들과 또 간호조무사들 그리고 또 간호사들의 서로 보고 있는 그 문제 삼고 있는 내용들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각 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환자 입장에서 네, 환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고령화 문제,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는 지금 감염병 사태,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 이런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죠. 간호사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될지가 논의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제가 통계를 하나 봤더니 보건의료 노조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거거든요. 예. 전국 145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만 7,270명 무려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간호사 이직률이 전체 산업급 이직률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노동환경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뭐 환자도 너무 많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숙련된 인력들이 계속 거기서 근무하는 것이 환자에게 좋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이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간호법에서 일부분 담으려고 하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법적 체계 안에서 논의하자라는 주장은 일부분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뭐 의사단체, 간호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이렇게 갈등이 첨예한 게 엇갈리고 있는데 누가 옳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갈등에 있어서 조정을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간호사 단체하고 대화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참고로 지난 3월 29일 민주당 박홍걸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선 공약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등이 낸 공약 중에서 공통된 공약에 대해서는 아예 보자는 거죠. 같이 좀 논의를 하자라는 건데 이 안에 바로 간호법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익단체들이 얽혀있는 문제는 정당들이 선거가 다가오면 네. 이른바 집단표를 의식해서 빨리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계부터 이거 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논의가 됐더라면 더 속도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갈등이 심할 때는 좀 조정, 앞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좀 공청회라든지 다른 여론을 좀 듣는 과정이 좀 더 시간을 차분히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여러 직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그 법안 소위를 통과한 조정안 또한 이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지금 안들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과된 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껍데기만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간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분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좀 하루빨리 양측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뉴스픽 전혜영 교수, 조우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